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알아보았는데요. 2019년 수상자 역시 유럽 출신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작가이자 번역가로 활동 중인 페터 한트케의 작품인 관객 모독과 어느 작가의 오후를 리뷰하겠습니다. 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페터 한트케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넌에게 헌사를 작성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존 레넌이 속한 비틀즈는 1960년대의 젊은 층을 상징하는 반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보다 두 살 아래인 페터 한트케 역시 비틀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1966년도에 발행한 관객 모독 전반에서 기존 연극에 대한 반항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 관객 모독은 연극 대본으로서 60쪽 분량 정도 되는 정말 짧은 작품입니다. 덕분에 책을 느리게 읽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30분 내에 다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량보다 더 특이한 점은 이 연극에서 어떠한 서사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연극이라고 하면 등장인물이 사랑에 빠지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전쟁에서 이기는 등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관객 모독은 막이 내려갈 때까지 오직 4명의 배우만이 등장하며 이들은 서로가 아닌 관객을 향해 끊임없이 언어를 쏟아냅니다. 이 언어는 극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 내뱉은 문장 하나에 수많은 논거를 연이어 뒷받침하는 식입니다. 정신 나간 듯한 말을 쉴새 없이 쏟아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연극을 보고 대중은 왜 찬사를 보낼까요? 극중 대사에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릿말입니다라는 문장이 극의 초반과 말미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관한 머릿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는 그 무언가를 연극을 보러 온 관람객이라고 말합니다. 관객이 돈이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졌든 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으로써 관객을 하나의 물건처럼 간주합니다. 이러한 전제 덕분에 그는 극의 끝에서 관객들에게 욕설을 내뱉을 수 있게 됩니다. 욕설이 끝난 후 막이 내려가는가 싶더니 4명의 배우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스피커에선 비틀즈를 보고 열광하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관객이 다 나가면 스피커는 숨을 멎고 극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자그마한 집, 이곳 2층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한 작가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12월 초라 그런지 아직까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밖에 나갔다 온 고양이의 털끝에서 살얼음이 느껴집니다. 글한 편을 다 쓰고 나니 창밖의 건물과 기찻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에서 나와 광장을 걸으며 사색에 빠집니다. 작품이란 무엇일까? 그는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특이한 소재보다 글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언제 읽든 새롭게 느껴지는 글이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던 그는 대인 기피,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며 아무것도 체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는 변두리에 위치한 카셴메라는 음식점에 들어가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사회인으로서는 영 재주가 없다고 속으로 시인합니다. 음식점에서 나와 시내 쪽으로 걸어간 그는 자기만의 시간을 끝내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집에 쌓여있는 편지에 답장을 보내고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고 세탁소에 양복을 맡기는 일이 쌓여 있었지만 우선 오래전 만나기로 약속했던 늙은 번역가와 만나게 됩니다. 번역가는 자신이 글을 쓰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처음엔 현실을 묘사하는 수준의 글만 썼던 그는 곧 흘러간 시간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후 시간과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자기 내면 속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진짜 작품을 쓰기 시작한 번역가는 어느 날부턴가 어리석은 속마음을 드러내길 두려워하게 되었고, 작가보다 번역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번역기를 시작하자 외톨이였던 그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번역가의 고백 덕분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만히 누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에 빠집니다. 중편소설, 어느 작가의 오후를 처음 읽을 땐 별것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번 읽을 때부터는 페터 한트케가 생각하는 진정한 작품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죠.
페터 한트케이 작품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둘 모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랐으며 독일에 미묘한 반감을 가졌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둘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자기 내면에 집중했죠.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객 모독과 어느 작가의 오후를 통해 무엇을 쓸 것인지, 어떤 언어로 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